자, 통합과학의 스페셜은 낭무원입니다. 시험 보랴, 뭐 고1 연합평가 보랴, 지금 이제 이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정들이 다 너무 꼬여가지고 정말 힘들 거야. 제 쌤도 막 내신 애들 시험들 다 끝나고 또 다시 이제 또막 개강이고 정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이 다 쉬었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지가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1학년 들어와서 지금 딱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통합과학을 다 배우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험 범위에 처음에 명시가 된 대로 1단원, 그리고 2단원의 앞에 일부까지 이제 시험 범위로 해서 시험을 본 거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연합평가 문제지는 어떻게 보면 평소에 이제 우리 시험 보는 내신 정도 수준이거나 오히려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쉬워.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충실하게 했으면, 물론 이제 뭐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많이 하고 학교도 거의 못 가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주 까다로운 문제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쌤하고 차근차근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이야. 신소재 A.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됩니다. 요거네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임계 온도. 여기는 뭐야? 저항. 여기는 뭐야? 온도. 뭐라 하지? 초전도체. 요게 임계 온도. 요런 물질은 초전도체.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1번의 답은 뭐야? 4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손실 없이 수송할 수 있고, 왜?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전력 수송 시 전력 손실이 없고, 그 다음에 뭐야? 여기에서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전력 손실 없이 센 전류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기공명 영상장치나 이런 데 써먹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뭐야? 마이스너 효과. 반자성을 나타내서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잖아? 자기부상열차 이런 데쓸수 있지. 딱그 설명이야. 이거는 이제 통과를 제대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래서 답은 그냥 초전도체야. 요거는. 2번. 얘는 뭐야, 이제? 빅뱅 이후에 뭔 일이 일어났냐? 빅뱅. 그 다음에 별이 탄생하는 거는 4억 년에서 7억 년. 뭐, 교과서에 따라서 한 3억 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별이 진화가 일어나고, 질량에 따라 다른 진화가 일어났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초신성 폭발이네. 그럼 이거는 뭐야?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 되는 꽤큰 별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야? 태양, 그렇지. 우리 은하 나선팔에 있는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고 태양계와 지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이게 성운설이잖아, 성운설. 끝. 그러면 뭐야? 빅뱅 이후 전자를 포함한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 초신성이 폭발하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의 일부는 태양계와 지구를 형성한 재료가 되었다. 그렇죠. 거기서 방출된 물질이 태양계 성운에 들어와서 태양계와 지구를 형성한 재료가 되었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됐죠? 자, 다음에 3번. 스펙트럼 얘기네. 스펙트럼. 맨 처음에는 뭐야? 연속 스펙트럼이 있네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선 스펙트럼을 방출과 흡수로 나눌 수도 있고 방출 스펙트럼을 이퀄 선 스펙트럼이라고 나오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교과서 따라. 근데 A는 연속은 분명하고요. B의 검은 선은 특정 파장의 빛이 저온의 기체에 흡수돼 나타낸 거죠. B를 분석하면 이선 스펙트럼, 특히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질량 비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도 맞네. 답은 뭐야? 5번입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